자, 이제 1번 갑니다. 그림은 과학인문사전의 검색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알프레드 베게너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륙이동설을 주장하신 학자분이죠. 자, 위 인물이 제시한 대륙이동 증거는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자, 멀리 떨어진 여러 대륙에서 같은 종의 화석이 발견된다. 맞아요. 대표 화석이 이제 메소사우루스, 글로소프테리스 이런 거 있었죠.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산맥의 지질 구조가 연속적이다. 오케이. 자, 이게 그냥 무턱대고 산맥 지질 구조 연속적 이거보다는 이제 이 보기에서 이야기하는 대륙, 그러니까 판게아 시절에 같이 붙어 있었던 부분인지 아닌지는 체크를 한번 할 필요 있습니다. 자, 북아메리카 대륙, 유럽, 이쪽에 에팔레치아 산맥, 이쪽에 칼레도니아 산맥, 연속적인 분포가 나타나죠. 디귿, 남아메리카 대륙 동쪽과 아프리카 대륙 서쪽 해안선 모양이 비슷하다. 요거 맞아요. 이것도 있잖아. 남아메리카 대륙 서쪽과 아프리카 대륙 동쪽 해안선이 비슷하다. 이건 아니에요. 맞지? 아프리카의 서쪽과 남아메리카의 동쪽이 맞닿아 있었으니까. 오케이. 자,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는 과정이 필요할 듯하고. 정답 5번.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다음은 히진과 타프가 발표한 세계 해저 지형도와 해저 지형도가 완성되기까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좋습니다. 평탄하다고 믿었다. 히진과 타프는 탐사 초기 해저 산맥의 분포만을 파악하였지만 이후 해저 산맥이 끊어져 직각방향으로 어긋나 있는 단식. 이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이걸 변환 단칙이라고 하죠. 변환 단층. 오케이. 그리고 깊은 협곡, 해저 산맥 가운데 이제 열곡 있잖아요. 좁은 골짜기. 자,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듯 합니다. 자, 일단 기억 단층에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변환 단층은 화산 활동 활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그마가 아예 생기지 않습니다. 판의 발산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이 있지만, 보존 경계에서는 마그마 생성과 화산 활동은 따로 나타나지 않아요. 자, 니은. 니은 지역의 해저 산맥은 대서양 중앙 해령이다. 지금 지도 보니까 대서양 중앙 해령이네. 그죠? 맞지? 여기. 자, 그 뒤끝. 음향측 신법으로 정확한 해양 지각 나이를 알수 있다. 아, 지각 나이를 찾는 건 음향측 신법으로 하는 게 아니죠. 음향측 신법으로는 수심을 파악합니다. 수심. 오케이? 수심. 좋아. 실제 나이를 찾으려면 방사성 동요소, 반감 이런 것들을 이용해야 되는 거고. 좋아. 정답 1번, 니은. 자, 니은이 정답이지만 선택지는 1번으로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도 좀 주의해 주시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 자, 어디 봅시다. 한반도 주요 퇴적 지형과 이중 두 지역의 지질학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태백 구문소, 제주 수월봉, 부안 채석강. 자, 일단 그림은 세 개가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A 지역, 고생대 바다에서 퇴적된, 여기서 이미 답은 나와야지. 가, 태백 구문소. 왜 그럽니까? 이거는 고생대, 얘는 신생대, 이건 중생대. 여러분들 이거 고민하면 안 돼.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설령 아직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지 않았거나 또는 외웠다가 까먹었거나 괜찮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해당 주제 어떤 시험 범위가 잡혀 있든 아니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수능 준비를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암기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잊어버리고 까먹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셔도 돼요. 오케이? 까짓 거 외우고 공부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좋습니다. 자, 태백 구문소는 고생대, 바닷속에서 퇴적된 석회암이 주로 분포하고요. 여기에 이제 연은 건열뿐만 아니라 삼열충 화석 이런 것도 잘 산출이 됩니다. 자, B 지역은 중생대 호수 밑바닥에서 생성되는 오랜 세월 파도에 침식되어 드러난 퇴적층이 발견된다. 또한 채석강. 다가 됩니다, 다. 그러니까 일단 제주도가 신생대에 형성됐다라는 건 익히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그치?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A 지역이 특정됐다면 B 지역이 다구나라는 걸 판단하는 것도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부안 채석강. 자, 이 지역이 일대가 이제 채석강도 있고 접벽강이란 데도 있고 격포리 해안도 있고 다양한 시대의 다양한 암석과 다양한 지질 구조가 아주 많이 등장하는 그런 지질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지역이긴 해요. 근데 이 채석강을 이루고 있는 퇴적층은 여기 나와 있듯이 중생대 호우소에서 퇴적된 육성 퇴적층에 해당합니다. 좋아요. 그래서 A는 가, B는 다 정답 2번.